안녕하세요. 엑소호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부 지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5월 9일 11시 50분경에 기후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3이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최근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주부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게 군발 지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월 9일에만 6번 지진이 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에서 5월 9일 오전 1시 57분경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4.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 미나미 도호쿠 쪽에 지진이 난 이후에 전역으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째 지진이 와카야마죠. 간사이 지역에서 2.3의 지진이 오전 5시 2분경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이제 이바라키현 남부 내륙 지진입니다.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지진은 규슈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에서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1분경입니다. 다섯 번째 지진은 나가노현 중부 2.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41분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진이 말씀드렸던 기후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 기후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다 지진 1855년 3월 18일 그때 규모 6.8의 지진이었고요. 판 내부에서 일어난 직화형 지진이었고 12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히다현 같은 경우는 히다 산맥, 이 북알프스라는 히다 산맥에서의 이 도야마라든지 기슈 나가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서 계속 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노리쿠라 화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산들이 많습니다. 화산 폭발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고요. 저는 화산 폭발에 대한 염려보다는 제가 염려하는 건 일본 전역으로 지금 지진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두 번째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주부 지방에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기후현, 보시면 이 나가노, 최근 계속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 나가노, 기후현. 그 다음에 후쿠이 역시도 지금 지진, 후쿠이 대지진 과거에 말씀드렸죠. 이 후쿠이, 기후현, 나가노,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지금 안 보이시죠? 여기 니가타가 있죠? 이 니가타에서의 지도를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제가 그 니가타의 지진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는 이 지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 니가타라든지 지금 오늘 지진이나 이 후, 그 저기 죄송합니다. 이 기후현, 그 다음에 후쿠이, 그 다음에 나가노,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주부 지방에서 난다는 게 저는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주부 지방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보시면은 물론 아직 이 도야마라든지 이시카와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도야마 이시카와 쪽으로도 지금 넓혀질 것 같은 분위기가 무슨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 기후와 나가노 저는 이 후쿠이 니가타 이네 개의 지진이 매우 염려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치 역시도 걱정이 되지만 가장 또 더욱 중요한 건이 시즈오카와 이 야마나시입니다. 시즈오카 왜냐하면 여기 이 야마나시 시즈오카 야마나시 후지산이지 않습니까? 이 후지산 역시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죠. 여기 지금 북알프스라고 불리는 이 히다 산맥이 있는데 이 물론 히다 산맥과 후지산은 거리는 있지만 이 죄송합니다. 이 수가만에서의 여기 보시면 이즈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즈 반도와 이 수가만 사이에서 어떤 큰 폭발 대지진의 이 도카이 대지진의 염려가 또 되는 거죠. 일본 전역에 지금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런 슈퍼 난카이 지진, 이 슈퍼 난카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슈퍼 난카이 이 대지진이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최근에 계속 지진 나고 있는
여기 역시도 군발 지진으로 뭐볼 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가지고 재팬의 이 도쿄도까지 치고 올라오는 걸 우리가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간에 무슨 뭐 아소산이라든지 말씀드렸죠. 이 시코쿠의 에히메이 이카타 원전이라든지 여기 후지산도 걱정이 되고요. 치고 올라오면서 이또 간사이 지방도 염려를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코쿠의 이 난카이, 이 난카이 트러프가 터지는 것도 염려를 했는데, 이 최근에 이즈 오시마에서 계속 군발 지진 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거는 이 이즈 오시마의 군발 지진이 결국에 사가미 트러프가 폭발하면서 이 슈퍼 난카이 대지진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걱정했는데, 또한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 주부 지방에 계속 지진이 나면서, 지금 이 기후현 여기 기후에 말 그대로 계속 나가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주부 지방에 지진 나면서 이 주부 지방의 대폭발이 결국에는 이 북알프스인 이 히다 산맥의 대폭발과 동시에 히다 산맥을 말씀드렸듯이 이 노리쿠의 화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산이 많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일본 전역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구마모토에서의 이 시작, 이 구마모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마모토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죠. 우선 먼저 이 대만에서 시작이 됐죠. 이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만에서 시작이 된 4월 7일, 4월 7일 대만에서 시작된 지진이 이게 연합군이 낮에 이토만,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도카라 치고 올라오면서 스와노 세지마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쿠라지마, 이제 큐슈, 가쿠시마 사쿠라지마 폭발하고, 수많은 화산들이 폭발해, 요 큐슈 쪽에 다섯 개 화산 말씀드렸죠. 요 다섯 개 화산들이 폭발의 염려가 또 있고요. 우선 스와노 세지마하고 사쿠라지마는 며칠 전에 또 폭발했고요. 그럼 와중에 큐슈의 이 구마모토가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중앙 구조선을 타고서 이 재팬의 중앙에 이 도쿄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그 과거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옆에 그 오이타를 쳐가지고 북동진에서 오이타를 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에이메현을 쳐서 시코쿠에 그러면서 이 시코쿠의 대지진이 나는 것이 근데 시코쿠에도 거의 고지점 밑에 이 보시면은 걱정했던 부분이 여기가 또 이게 반복되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계속 일본은 반복성에 지금 전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구마모토에서 중앙 구조선을 타고서 지금 재팬으로 여기 도쿄도까지 치고 올라가 얼마 전에 도쿄의 그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고 도쿄도에서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즈 반도, 저는 이즈 반도가 지금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후현을 봤을 때왜 지금 이즈 반도가 걱정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주부 지방이 지금 지진하고 있죠. 오늘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진한 지진 보시면 지금 기후현 저기 5월 9일 11시 50분 저녁에 지금 3.3이죠. 근데 이 기후현 최근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저는 이걸 군발 지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나가노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이 히다 북 알프스의 히다 산맥에 이 기후현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나가노와 기후와 후쿠이가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니가타도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이 저기 특히 이 기후 이이 히다 산맥에 있어서의 이쪽에 뭔가 군발 지진이 나면서 더구나 이 노리쿠라 화산대가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도 염려되죠. 그럼 와중에 저는 이 시즈오카와 야마나시 그리고 여기 있는 후지산이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연결 이 특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부 지방 전체가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과거에 재팬에서 있었다는 그러한 기존의 수많은 지진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카이 대지진이 또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시즈오카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화살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시즈오카가 있죠. 시즈오카가 있고 여기 야마나시가 있고 후지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즈 반도가 있어요. 여기 이즈 반도 수루가만이 있죠. 여기에 큰 도카이 대지진과 큰 폭발이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큰 도카이 대지진의 확률도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지방을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부지방의 대폭발을요. 지금 보시면은 11시 50분에 기호에 지진이 났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가노에서 11시 41분, 나가노 지진 이후에 바로 기후현을 쳤다는 거는 뭔가 이 나가노 기후현 그 다음에 이 후코이 세 개의 대지진의 어떠한 그 전조현상이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지방을 저희가 또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어느 한 지역 혼슈 뭐 후쿠시마 아니면은 뭐 어느 한 지역 시즈오카 한 지역 뭐 그만큼 또한 지역이 아니라 일본 전체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일본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